동아 개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맞물리는 상황을 과거 동학 농민 운동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올해도 주식 시장은 동학 농민 운동처럼 뜨겁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했다는 이른바 주린이들이 주식 시장의 문을 매일 두드리고 있는 건데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명 염블리가 유독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주식 투자의 첫걸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염 이사님을 너튜브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일명 염블리로 통하시잖아요. 네네.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뭐 너무 마음에 들죠.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러블리라는 네, 그 그렇죠. 애칭인데 네. 이게 원래 증권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런 거 잘 안 붙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좀 되게 딱딱해요. 저희 업무도 좀 그렇고 또 이제 돈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나가서 최대한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처음 주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좀 알기 쉽게 설명 잘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좀 염블리라는 이제 애칭으로 불리게 됐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질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 별명이 네. 마음에 드시다는 얘기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매일 아침 숨가쁘게 변화하는 이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오늘 주린이를 위한 강의를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이 주식이란 게 뭐냐 이게 사실 20년 된 분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주식이 도대체 뭐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주식 처음 하신 분들도 당연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가장 많이 드는 예로 뭐 치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치킨집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게 2억이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누군가한테는 빌려있거나 어디서 조달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억 말고 추가적인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은행에서 빌리면 그거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은행에다가 내가 이자만 갚아주면 돼요. 근데 그건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친구한테 1000만 원씩 그냥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씩 10명의 친구가 야, 너 그 치킨집 창업했으니까 내가 투자해줄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투자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친구들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치킨집이 망해도. 근데 그 1000만 원을 나한테 고맙게 줘서 1억이 됐는데 그 1억을 내가 받은 순간 친구들한테 주식이란 걸 발행을 해줘요. 그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친구 한 명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주식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주식이 탄생을 하고 이 치킨집이 성장을 했어요. 그 흔히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으로 불리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뭐 다양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한마디로 주식은 기업이죠.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MC께서는 주식 투자 하세요?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세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 벌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근데 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투자는 사실 돈 벌긴 게 목적이니까.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좀 달리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험한데 내 자산이 방어가 된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은행에 여러분 계좌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1000만 원이 내일도 1000만 원일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면 1년 후에도 똑같은 1000만 원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2004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이제 그 압구정동에 이제 유명한 아파트가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억 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 얼마 하냐면 30억이 넘었죠. 근데 만약에 그 6억 원을 내가 6억 원으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자가 좀 붙어도 많아야 7억?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그 6억 원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60억이 됐어요. 10배가 올랐어요. 17년 만에. 근데 현금은 그대로 현금이겠죠. 액면 그대로. 근데 앞으로도 어떤 거에 뭐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1000만 원을 예를 들었지만 그 1000만 원이 10년 후에 그대로 현금을 갖고 계시면 도대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뭐 크게 늘어봐야 이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돈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 금리가 5에서 10% 옛날처럼 올라가면 굳이 주식 투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1%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요. 돈을 뭐든지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하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신 분하고 부동산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진짜 현금만 갖고 계신 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어요. 몇 년 만에. 근데 이 현상이 여기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뭐 부동산, 요새 뭐 이렇게 명품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미술품. 그게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런 현상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뭐 좀 물론 위험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좀 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아, 이런 뭐 용어들을 쓰는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을 설명해 드릴 텐데 시가총액 하면 그냥 이 사실 사전 찾아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요새 보면은 뭐 이게 녹색 창에 검색을 하셔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외우려고 하세요.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용어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이 뭐냐면은 기업의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현재 2,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해 있는데 그 다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삼성전자. 뭐 다들 아시겠죠. 2등 기업이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좀 있는데 이 기업들을 그럼 무슨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놓냐. 그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뭐냐면요. 지금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주식수가 다 달라요. 어떤 기업은 100만 주짜리 회사가 있고 어떤 기업은 1억 주가 넘어요. 삼성전자는 정말 몇십억 주가 지금 발행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 현재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기업의 덩치예요. 이게 가늠이 안 가실 텐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1등인데 500조입니다. 500조고 2등이 아까 제가 SK하이닉스라고 했죠. 반도체 회사인데 그 회사가 80조 원이에요. 격차가 엄청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 투자할 때 주가를 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7만 원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2등 기업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80조라고 했는데 주가는 얼마냐면요. 지금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SK하이닉스가 더 큰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주가 더 비싸니까. 그리고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화장품 회사. 그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돼요. 20조. 근데 주가가 얼마냐면요. 14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아,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지 액면 주가일 뿐이지 회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을 염두에 두시고 아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 기업은 천억짜리 회사구나.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마세요. 주가를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시고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합친 시가총액이 2,500조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놀랍게도 애플 아시잖아요. 애플이란 기업이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2,8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보다 한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받는데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기업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주라는 또 용어도 있는데 주도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리딩하는 거예요. 주도한다, 내가 이끌어간다. 뭐 한마디로 이제 반장 같은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주도주에 투자하면요. 그 흔히 주변주라고 하거든요. 잘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그 학생들 중에서도 되게 막 그 소심하고 평범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고. 근데 주식시장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이 리딩 업체들은 주가가 예를 들면 평범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 오르잖아요. 그 주도주들은 많게는 1년에 4, 5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도주 발굴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주도주는 아무거나 주도주를 주질 않아요.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시대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도주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의 심장이 어디냐면 예전 자동차는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총 6개의 배터리 회사가 주요 회사가 있어요. 그중에 3개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딩 업체예요. 전 세계 배터리를 이끌어가는 리딩 업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줘야 야 배터리 너는 이제 반장이야. 그래서 이 반장에 해당되는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요. 뭐 어떤 기업은 그 배터리 이제 거기 들어가는 소재라고 하는데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요. 1년 만에 주가가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주도주가 아닌 기업, 흔히 말하는 그 주변주,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내연기관차라고 하잖아요. 이 전기차로 넘어갈 때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땐 반드시 주도주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뭐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공상과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3, 4년 후에 그 트렌드가 될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부터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힌트를 드린다면 아까 제가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의 시대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 앞으로 뭐 시장을 계속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 한번 고민을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TF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중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펀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삼성전자를 나는 내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직접 투자인데 펀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대신 맡아다가 운영을 해줘요. 그래서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수익을 내면 이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ETF는 뭐냐면은 펀드인데 내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예요. 내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과 펀드가 혼합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아까 LG생활건강 투자할 수도 있고 배터리 회사 아니면 내가 뭐 앞으로 안 좋아지는 회사지만 내연기관차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이 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투자했을 때 이 기업을 내가 알고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 누구 그냥 얘기만 듣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큰 손실을 보는데 ETF는 그럴 위험성이 없어요. 뭐냐면 ETF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가 배터리 회사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정말 수십 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 내가 뭘 사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근데 가장 좋은 건요, 그게 헷갈리면 배터리가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한 줄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0개 배터리 회사 관련 주를 다 사는 거예요. 한 주만 사도.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를 안 해도 산업에 투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ETF는 특히 저는 좀 그 직장인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산업 트렌드만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유망한 ETF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똑같이 거래를 하시면 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민감해요. 경기가 좋을 때만 돈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주가가 몇 배씩 가기도 합니다. 근데 경기가 불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적자를 봐요.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은 그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주가가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시에.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은 2만 원 정도. 왜냐하면 그때 조선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또 중국이란 나라에서 조선을 같이 하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잘못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고 경기가 좋을 때, 최고의 이제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사시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어요. 빠지는 일만 남았죠.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주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조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예, 조금씩 회복되는데 아무튼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경기에 반응하는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학주들 있죠. 화학, 철강, 뭐 건설, 그다음에 이제 기계 회사들도 있고 이 배 만드는 조선, 또 항공주들 있죠. 항공, 해운 이런 기업들이 이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런 기업들은 팁을 드리면 정말 다 망해갈 때 투자하셔야 돼요. 경기가 최악일 때. 더 이상 나쁘기 어려울 정도로 막 회사가 막 쓰러지고 이럴 때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는 뭐냐면은 민감주랑 반대입니다. MC님은 그 통신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을 딱 해봤을 때. 통신주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통신을 쓰니까 네.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예요. 그러니까 민감주랑 전방대로 경기 방어주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IMF가 온다고 쳐볼게요. 외환위기가 와도 돈을 꾸준히 벌 회사.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회사. 그걸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사 제가 물어본 이유가 통신회사는 우리가 내일 당장 나라가 힘들어져도 통신료는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전화는 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뭐 그 우리 매일 가스 쓰고 전기 쓰잖아요. 그럼 거기 관련된 뭐 이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여기도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랑 상관이 없는 거. 그럼 얘기를 들어보시면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망할 일도 없고. 근데 한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를 잘 인정을 안 해요. 너네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는데 매년 똑같이 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인정을 해요. 매년 똑같은 건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되게 싸요. 싸고 망할 일도 없는데 문제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 있어요. 대신에 이 주식 투자할 때 또 우리가 그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주거든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뭐 2천만 원 정도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기 방어주는 제가 말씀드린 돈을 잘 번다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보다는 배당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싶을 때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주가로 수익을 주가 올라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권유를 드리고 싶진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성장주 대 이제 가치주라는 게 증권가에서 용어가 항상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장주가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에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녹색창 기업도 있고, 우리 매일 쓰는 그 이 뭐 노란색, 예, 노란색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그 이 MC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성장주와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요? 네. 글쎄요. 어려운데 네. 가치주? 아니 성장주입니다. 아, 틀렸네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해요. 이 기업 자체가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는데 경쟁자도 없어요.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도 성장하는데 내일도 성장하고 1년 후, 2년 후에도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말 그대로 성장주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아요. 주식시장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미래를 반영해요.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성장주가 좋은데 문제는 비싸요.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성장하는 기업이 성장이 언젠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영원히 성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부러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주는 뭐냐면은 이제 가치주 하면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가치주는 물론 가치가 있는 기업은 맞는데 그 성장주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좀 싼 주식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기업들이 좀 해당돼요. 뭐 경기 방어주도 들어갈 수 있고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저평가된 기업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만큼 미래 성장이 불투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 이게 내년에 좋아질까? 예. 내년에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 말씀드렸지만 선박 수주가 내년에 잘 되려나? 우리 사실 좀 불확실하잖아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내년에도 내가 그 노란색 채팅창을 쓸까? 내년에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림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는 그래서 싼데 대신에 이 가치주가 갑자기 성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제가 조선주를 예를 들었는데 아직은 가치주거든요. 근데 이 선박도요. 선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선박도. 근데 그 선박이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절대적으로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선박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몇 년 후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뀔 텐데 이 많은 배들이.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은 가치주인데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 고민을 해보세요. 가치주인데 성장주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기업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할 때 미래가 좀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손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인데 말 그대로 배당은 이제 회사가 주주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치킨집에 투자했던 친구들한테도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투자해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있는데 뭐냐면은 배당 성향이 예를 들어서 10%면 이 회사가 1년에 100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100억을 벌었는데 그중에 10%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10억을 주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100%다. 그럼 100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떤 기업들은 60% 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안 주는 기업도 있어요. 적자 기업은 배당을 못 줍니다. 번 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들이 배당을 되게 많이 줘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다고 뭐 이 돈을 주주분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데 흔히 이제 배당을 그럼 내가 뭐 몇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내가 그러면 1년에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도대체 배당으로 몇 프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거를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은행의 예금 금리가 1%인데 우리나라 평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은요, 1년에 배당을 8% 주는 기업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사실 제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 뭐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경쟁사는요, 진짜 배당만 1년에 7% 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많이 굉장히, 주네요. 예, 굉장히 많이 주죠. 근데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사실
주가 올라가면 올라가서도 좋지만 매년 내가 보너스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것도 은행 이자 몇 배나 되는 돈을. 그쵸. 그리고 금융에서는 잘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투자하기 차라리 은행에 넣기에는 너무 이자가 적고 근데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를 찾아보세요. 차라리 은행 예금을 그걸 바꾸는 것도 저는 좀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그 예전에 이제 IMF 이후로 시장이 완전 개방돼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법적인 제한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항공사들 있죠. 통신사, 그 다음에 방송사는 제한이 돼 있어요. 다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한 주라도 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중요하니까 이걸 외국인들이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랑 똑같이 어떤 기업이든 다 살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데.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개인 투자, 외국인도 개인들이 있어요. 각각의 뭐 미국의 스미스 씨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마디로 외국의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 같은 펀드를 운영하는 막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그 펀드에서 주로 우리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막 주식을 사면요.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다 올라가요. 따라서 올라가고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야 한국 저거 별로 매력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요. 주식은 막 팔아버려요. 갖고 있는 거를. 참고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 전체 100주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100주 중에 몇 주를 갖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려 52주를 갖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절반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떠나면 엄청나게 주가 폭락을 하겠죠. 팔고 나가면.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외국인 투자들의 좀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이 좋으면 중국의 경제가 좋으면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좋거든요. 왜냐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중국이 좋아? 거기에 수출하는 한국도 좋겠다. 실제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좋아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돈을 빼버려요. 중국 안 좋으니까 한국 기업들 실적 안 좋겠다.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는 항상 우리나라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경기가 어떤지 보시고 아 그걸 통해서 아 외국인이 사겠다, 팔겠다 이거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이 방송 설명하실 때 동학개미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뭐 저도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간 주인공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개인 투자들이.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예, 힘도 없었고 MC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보면은 주식에 뭐 주자 꺼내기도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지만 주식은 도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자기가 투자를 해도요 어디 가서 쉽게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아 이거 너무 저금리고 시장은 폭락했는데 일단 이게 또 한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또 뭐 방송에서도 워낙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한 몇 달 이러다 말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잠깐 2, 3개월 과거에도 그리고 다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개인 투자분들은 여전히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산 게 140조 원을 샀습니다. 무려. 그 예탁금이라고 있어요. 예탁금이 뭐냐면은
주식을 살려면요, 증권계좌를 튼 다음에 내가 돈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넣었죠. 그걸 예탁금이라 그래요. 내가 그거를 주식을 사면 예탁금은 없어져요. 그래서 주식을 살려고 넣는 돈이 예탁금인데 예탁금은 40조가 늘었어요. 1년 만에. 와. 그러면 180조 원이 달하는, 이게 저도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요, 시장이 급락을 해요. 항상 그랬어요. 작년하고 올해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140조를 샀는데 시장이 올랐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 합쳐서 140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인이 시장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개인 투자가 또 떠나면 어떡할까? 이분들이 떠나면 시장은 무너지겠죠. 또.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앞으로도 주식을 계속 할지, 시장에 남아있을지, 더 투자를 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세제 혜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관련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은 뭐 다른 것보다 주식에 더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주인공이 정말 뭐 몇십 년 만에 됐는데 이 흐름이 유지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폐지라고 있는데, 이제 상장 폐지는 뭐냐면은 퇴출.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뭐냐면은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판단을 해요. 규정이 있어요. 뭐 일정하게 매출을 못 낸다거나 몇 년 연속 적자를 본다거나 규정이 다 있어요. 아니면 회계 감사를 매년 하거든요. 이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감사 보고서를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회계 법인한테 감사를 받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분식회계를 할 수도 있어요. 회계 조작. 그게 걸리면 그 감사 보고서에 그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 기업은 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당해요. 그럼 나가야 돼요. 회사가 부도나는 건 아닌데 상장 폐지는 주식시장 안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1,000원이던 주가가 저게 결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면 바로 100원으로 가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시장에서 나가게 되죠. 그럼 거래하기도 힘들겠죠. 내 원금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저걸 피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내가 무조건 잘 아는 기업, 그리고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 근데 남의 소문만 듣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적자를 막 보고 있는데, 그런 기업 투자했는데 저게 갑자기 상장 폐지가 딱 뜨면 어떻게 될까요? 내 피 같은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상장 폐지는 주로 언제 되냐면 3월에 많이 돼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그때 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의견을 못 낸다는 의견 거절, 뭐 비적정, 뭐 부적정, 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게 감사 보고서에 딱 써 있는 순간 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증권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거래 정지된다고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3월 달에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특히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 모르거나 적자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해서 투자를 꼭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10년 이상 아니면 최소 5년 이상 갈 수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산업.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요새 그리고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나라가 수소. 네, 수소 산업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건 메가 트렌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좋아질 산업. 꾸준히 성장할 산업.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메가 트렌드였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메가 트렌드였을 거고, 지금은 친환경이 또 메가 트렌드,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메가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령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이것도 메가 트렌드고, 또 고령화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어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를 안 내지만 당연히 멋있어 보이고 싶고 당연히 주름 없고 싶고 나이 들면. 그럼 이게 우리나라도 요새 이게 트렌드가 됐지만 전 세계 인구가 다 고령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노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노화를 좀 약간 방지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리프팅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피부 미용에 관련된 회사다. 실제로 이 기업들 주가가 되게 좋은 편인데 메가 트렌드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소비자의 지갑을 계속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있죠. 아니면 기업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회사. 친환경 회사들은 뭐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리프팅 기기나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가 트렌드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게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할 때 아, 이 기업은 메가 트렌드 산업에 속해 있겠구나. 이거를 분석을 먼저 하시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그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주식 용어라든가 공부할 거는 정말요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데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이 아이고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공부하지 하실 수 있는데 그 공부라는 게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주가라는 건 매일 바뀌고 기업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하면서 공부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이해를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언젠가는 또 저처럼 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또 어떤 흐름이 언젠간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원래 경제 뉴스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사님께서 핵심만 꼭꼭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정보를 찾아보면 정보의 홍수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정보를 선별하면 좋을까? 비법이 있을까요?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저도 하루에도 엄청난 정보를 받아요. 받고 뭐 뉴스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뭐 별의별 일도 다 나오고 하는데 그걸 주린이분들이 선별을 당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주식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스스로 판별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도 사실 알려주긴 힘들어요. 실시간으로. 내가 직접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경험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너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 증권사 보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 루트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신문 우리가 그냥 그 활자신문도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걸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신문이 맞는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신문만 보고 투자하셔서 수익 내신 분도 진짜 계시고 아니면 너튜브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유튜브에 어떤 그 전문가가 나와서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산업을 설명을 하잖아요.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해줘요. 그럼 그걸 캡처를 하세요. 그 구조를 캡처해서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꼭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맞는 식으로 본인이 큐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내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책을 봐도 되고 다양한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접 투자도 하시면서. 정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꼭 한 가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책으로만 공부해라 그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근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수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 번씩은 경험을 다 해보세요. 어떤 거든 간에. 다양한 매체들. 네, 다양한 매체들을. 그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직접 경험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한두 개 딱 하시면 그러면 그게 딱 나한테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세요. 이제 그것만. 신문이 맞으면 신문만 집중하시고 아 나는 책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니까 잘 맞더라. 책에 집중하시고 하나 더 추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계속 경험하시면서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사님이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네. 궁금해요. 또 이 이사님도 주린이 시절이 있으셨을까? 또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뭐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생아부터 시작했죠, 사실. 신생아. 주생아.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정말 완전 까만 눈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아버지가 주식수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오. 생존 안 하시던 분인데,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 IT 붐이, 버블이 생길 때였는데, 정말 그때 주식 투자 많이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하셨고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해보라고. 주식을 해보라고? 예, 그냥 해보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사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보만 받으셨던 거예요, 주변에 뭐 지인분들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해봐라 한번. 그래서 그대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해봤어요. 따라서 이거 사라고 해서, 아, 이게 매수고 이게 매도구나. 그랬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때 큰 돈이었죠. 사실 저한테는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3천만 원까지 간 거예요. 처음 투자를 했는데요. 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 게 있나?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이제 그 행복한 상상을 계속 한 거죠. 야, 나 이제 건물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한 거다. 근데 역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 이제 정보를 주시는 지인분이 또 정보를 또 줬어요. 근데 그 아직도 저는 그 회사 이름이 기억나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이제 3천만 원 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올인을 하셨군요. 네, 아까 나 우리 한번 배웠죠. 상장 폐지. 회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머나. 그래서 그 회사가 제가 3천만 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만 원 남았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다 잃은 거죠, 사실. 그래서 30만 원 남고 이제 주식시장 떠났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실 만하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식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게 저의 인생을 바꿨던 것도 같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책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권을 딱 꺼내 들었어요. 꺼내 들었더니만 어떤 투자자예요. 일기를 쓴 거예요. 자기 주식 일기에 오늘은 어땠고 나는 얼마를 벌었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어땠고. 근데 이게 소설 같은 거예요.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읽어봤거든요. 그걸 읽고 나니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투자를.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주식에 관련된? 관련된 게. 그때 뭐 유명한 책들도 많이 나올 때니까 뭐 워런 버핏 책도 있었을 거고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았는데 읽으니까 재밌어요, 너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주식투자를 또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걸 업으로 삼아보자.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투자 세계에 발을 디뎠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 덕분에, 이 아버님께서 주신 500만 원 덕분에 네. 이 길을 들어오셨고 네, 또 맞습니다. 초심자의 행운도 맛보셨고 요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하셨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길로 접어들게 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요즘에는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살 정도에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적당할까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저는 그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하고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사실 미국은 사실 거의 전 국민이 다 하거든요, 주식처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예전부터 너무 도박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러긴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긴 했어도 주식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도박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돈을 또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에 대해서 너무 또 경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워? 그럼 공부도 안 하게 되겠죠. 나는 이렇게 주식투자로 돈 벌면 되는데. 너무 어리죠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투자에 앞서서 돈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돈에 같아요. 돈에 대한 개념부터. 네, 개념부터.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있는 건데 너무 주식부터 가르치게 되면 이게 관념 자체가 그렇죠. 그냥 너무 좀 투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권유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 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주식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은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아니, 관심 없는데 뭐하러 굳이 하세요? 나중에 커서 해도 돼요. 절대 안 늦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뭐 생각이 있어요. 얘기를 해봤더니만 돈에 대한 이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을 하셨고 그럼 이제 주식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 하실 게 뭐냐면은 반드시 아이랑 대화를 하셔서 제일 관심사를 하나 알아내세요. 아이의 관심사요? 관심사. 예를 들면 아이가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요. 네. 뭐 정말 유명한 오빠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엔터사를 알려주세요. 그 기획사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오빠가 여기 소속돼 있었어? 근데 주가를 보여줘요. 야, 너네 오빠가 이렇게 공연을 잘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줬어. 그랬더니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너가 만약에 여기에 투자했으면 너는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물론 투자를 했겠지만 너도 돈을 버는 거야. 좋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그러면 훨씬 관심을 금방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반도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 야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야. 그럼 알려줘요. 전혀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꼭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처음 주식 배우시는 분도 사실 좀 비슷하다고 봐요.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예,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거 있죠. 본인이. 나는 매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매일 뭐 편의점에 간다. 그럼 편의점에서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되게 많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쓰는 것들. 그것부터 한번 회사를 천천히 알려주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어떤 식으로 회사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투자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권유를 해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주식 투자는 필수는 아니고 이 돈에 대한 개념부터 네. 확실히 정립한 후에 관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네.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도 주린이들의 이런 친근한 친구가 계속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쉬 무뎌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입니다. 도덕경에 써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만의 기준과 원칙 꼭 필요하겠죠?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love you just the way God made you. Girl, he don't make